옷을 거기 고토에서 사서 입고 다녔지. 대학교 다닐 때는 안성에서 다녔으니까. 안성에서 다닐 때부터? 어, 그러니까 곧 20살 때부터. 지금 내가 34살이잖아. 14년 됐지. 아~ 고토 다닌 지. 고토 홍보대사네. 당연하지. 그, 아. 니네 손에 핸드폰만 들고 가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. 네. 짐을 갖고 가면은 불편해. 그러니까 네. 많이 살 거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갔대. 고트는 제일 싸. 보면 맞아. 인터넷보다 더 싸. 10만 원이면 티 5천 원짜리 아주 그냥 두둑히 살 수 있어. 한 바퀴 진짜 그냥 좀 가볍게도 좀 돌면은 2시간 걸려. 끝까지 이렇게 돌면 진짜 크구나. 양쪽 끝에 가면 이제 또 먹을 때 있고 쇼핑하고 그러면 다 거기 가서 밥 먹으면 돼. 아 진짜? 그래요? 딱이야 딱.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어. 내 스타일이야. 너무 잘 맞아. 가인 씨가 이제 그 가수하기 전에 이제 집에서 그런 액세서리 같은 거 만드는 거 했기 때문에 맞아, 자주 가서 네. 재료 구입도 하고 막 재료 구입도 하고 사고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. 지금부터 또 쇼핑을 가보는 거야. 너무 좋아. 기분 좋은가? 저희 저번에 월미도 갔었잖아요. 그것처럼 한번 휴가는 가고 싶은데 시간은 없고. 그때 휴가도 아니었지. 행사 끝나고 자고 왔어요. 바로 즉흥으로 갔으니까. 또 그렇게 가면 되지.